마스터는 좌우에 각각 2명 이상의 샤론로즈 마스터를 육성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스타 마스터를 전반기, 후반기 유지하시면 최소 월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까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승급 프로모션은 현금 1천만 원과 해외여행 3박 4일 직계가족 여행권 4매가 증정됩니다. 11월에는 한국 3명, 미국 3명, 캐나다 2명, 대만 3명, 총 11명의 스타마스터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승급증서 수여에는 박항일 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승급하신 뉴 스타마스터 이름을 호명할 때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철 앤 진숙, 박정희 앤 손교성, 윤세종, 고재복 앤 양혜숙, 뉴 스타마스터님들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승급하신 이경철 앤 진숙 회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셨고요. 회원번호 1047, 소속센터 서울, 회원 성명 이경철 앤 진숙. 귀하는 회사에 대한 깊은 신뢰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애터미 사업을 열정적으로 전개하여 애터미에서 성공자의 반열인 스타마스터가 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애터미 주식회사 회장 박한길 축하드립니다. 네, 승급 프로모션으로는 현금 1천만 원과 꽃다발, 해외여행 3박 4일 직계가족 여행권 4매가 증정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꽃다발 정말 잘 어울리십니다. 기념사진 촬영 하나, 둘, 셋. 네, 정말 잘 나왔고요. 멋지십니다. 회원번호 44,022, 소속센터 서울, 회원 성명 박정희 앤 손교성.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17년 12월 15일 애터미 주식회사 회장 박한길. 승급 프로모션으로는 현금 1천만 원과 꽃다발, 해외여행 3박 4일 직계가족 여행권 4매가 증정됩니다. 연이어 기념사진 촬영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축하드립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회원번호 222172, 소속센터 분당탑, 회원성명 윤세종.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17년 12월 15일 애터미 주식회사 회장 박한길 축하드립니다. 승급 프로모션으로는 현금 1천만 원, 그리고 꽃다발과 해외여행 3박 4일 직계가족 여행권 4매가 증정되었습니다. 네, 기념사진 촬영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멋지십니다. 축하드립니다. 회원번호 376,914, 소속센터 대구 글로벌, 회원 성명 고재복 앤 양혜숙.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17년 12월 15일 애터미 주식회사 회장 박한길 축하드립니다. 현금 1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네, 받으셨고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꽃다발과 해외여행 3박 4일 직계가족 여행권 4매가 증정됩니다. 네, 함께 기념사진 촬영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축하드립니다. 멋지게 잘 나왔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애터미의 밝은 미래, 뉴 스타마스터 이경철 인사드립니다. 저는 어릴 적 참 착하고 말 잘 되는 아이였습니다. 어른들이 그리고 부모님이 바라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서울로 이렇게 학교를 골라서 갈 때 저는 집안 가정 형편상 좀 더 등록금이 저렴한 지방 국립대를 선택을 해서 학교를 갔고요. 군대도 다 가야 되니까 가야 되는데 그래도 이왕 군대 생활할 거 돈 좀 벌어보고자 직업군인의 길을 선택을 해서 장교 생활을 했습니다. 장교 생활을 하면서 결혼을 했고요. 전역을 하고 취업 준비를 했는데 취업 준비를 좀 오래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장모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갑갑하셨는지 애터미를 하시면서 저에게 애터미를 권유를 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도 장모님을 보고 갑갑했습니다. 다단계를 계속 하시면서 사위한테까지 다단계 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요. 억지로 끌려왔던 그 세미나가 저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주게 되었습니다. 뭐 알아보다 보니까 굉장히 가능성이 있고 해볼만 하겠고 그리고 장모님이 돈을 되게 많이 버시니까 부럽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애터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시작을 해놓고 보니까 제가 애터미에서 원하는 그러한 능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애터미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라고 하면 말도 좀 잘해야 되고 물건도 좀 잘 팔아야 되고 그리고 인맥들도 좀 많은 알아야 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시기에 저는 여러분은 못 믿겠지만 말도 잘 못했고요. 남들 앞에 이렇게 서가지고 얘기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목이 집중되면 얼굴이 막 시뻘개지기 시작을 하면서 나 부끄러움에 아까 애들 나오는 거 보셨죠? 제가 저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한테 말도 잘 못했고 그 인맥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서른에 시작을 했거든요. 서른 살짜리 남자의 주변 친구들이 다 남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결혼을 했으면 생필품은 집사람이 사는 거고 결혼을 안 했으면 엄마가 사주잖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 아무리 물건을 팔려고 해도 팔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전 직장에 가려고 했더니 전 직장이 군대잖아요. 그래서 제 인맥도 팔 수도 없었고 말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1년 동안 거의 지지부진 일도 잘 안 됐습니다. 그래도 말은 잘 듣다 보니까 장모님이 이 얘기를 하셨어요. 세미나는 끊임없이 가라고. 그래서 거의 1년 동안을 혼자서만 세미나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정말 잘하는 일인가 허송세월 보내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을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1년의 시간이 저에게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귀는 뚫려 있으니까요 계속적으로 얘기는 듣게 됐고 그 내용들이 제 몸 안에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툭 치면 애터미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생겼고요. 그런 준비들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었고 얼굴은 빨개지고 말은 잘 못하지만 제 몸 안에 가득 차있는 애터미의 정보가 그들에게 알려주다 보니 조금씩 조금씩 사람들이 모여지기 시작을 했고 그 안에서 이 자리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정말 저에게는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은 애터미 안에서 빨리 성공하고 싶다라는 마음만 갖고 있습니다. 뭐 빨리 성공을 하고 싶은 이유는 저의 영위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성공을 빨리 하고 싶죠. 아까 보신 저의 아이들 자라나면서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싶고요. 더욱더 많은 것을 경험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돈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취업 준비를 좀 오래 했다 보니까 저 대신 많이 고생을 한 제 와이프는 좀 편안하게 살게끔 해주고 싶은 마음도 강하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들 제가 가난했지만 저는 가난하면 저희 부모님은 더욱더 찢어지게 가난하셨겠죠. 하지만 제가 그거를 못 느끼게 살게끔 해주신 저희 부모님에게 더 많은 것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더 빨리 해야 된, 빨리 성공해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11월 16일부터 30일까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어느 날에게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젊은 나이셨습니다. 68세. 그러다 보니까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보니까 급작스럽게 장례를 치렀고요. 삼호제까지 마치고 나니까 16일입니다. 이미 계획되어 있고 저의 팀원들과 제 스폰서들과 함께 준비되어 있던 이 계획을 제가 혼자 슬퍼하면서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호제 마치고 슬픔은 잠시 젖혀두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같이 뛰겠다고 하는 파트너들 쫓아다니면서 이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중간에 포기하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더욱더 이겨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위로도 해주시면서 이제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더 잘해드리고 더 많이 해드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고 나니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니가 언제까지 저를 기다려주시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스타마스터지만 지금 이 시간에 제 머릿속에 있는 건 다음 로열마스터, 크라운마스터, 임페리얼마스터까지 더욱더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캐나다와 미국, 필리핀 그리고 한국에서 함께 승급하신 파트너 사장님들과 로열마스터, 크라운마스터로 승급하신 스폰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한국에서 약 20년간 종합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약국을 경영하다가 1999년 7월에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선진 교육 환경을 찾아서요. 그리고 또한
3단계 캐나다 약사 시험에 도전하고 합격함으로써 43살의 엄마가 목표를 가지고 집중해서 달성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제 스스로의 약속을 지켜냈습니다. 남편이 시작한 사업이 단시간에 궤도에 오르면서 그동안에 한국에서 못했던 가족들을 전적으로 뒷바라지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A사 제품을 소개를 받아서 제가 애용자가 되었고 그 몇 달 후에 그 꿈의 마케팅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가 열정을 가지고 한 2년 정도 해봤는데 결국 저의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다시 약국으로 돌아갈 즈음에 해모임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암과 면역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보게 되었는데 해모임에 깊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제가 2009년 1월 달에 즉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캐나다에서.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또 스스로 먹어보면서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판매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 봄에 제가 한국에 나오게 되었고 나와서 오늘 같은 석세스 아카데미에 참석을 한 후에 보상 플랜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하게 되었고 또 제가 그때 결단을 했습니다. 돌아가자마자 집중해서 사업을 전개하면서 한 두 달 만에 밴쿠버와 토론토에 각각 한 명씩의 판매사를 배출하기까지 열정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 9월에 캐나다 법인이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캐나다라는 특성상 사업은 좀 느리지만 꾸준히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2014년 2월 달에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제가 한국에 나오게 되었고 나와서 다시 16년 만에 약국을 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아과와 함께. 그랬더니 그 증가하는 처방전을 약사 두 명이서 처리하기가 곤란할 만큼 약국이 바빠지게 되었고 또 그러는 와중에 저는 2014년에 샤론 로즈 마스터가 되었고 2015년에는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약국과 애터미 두 가지를 가지고 잠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애터미에서 더 큰 비전을 보고 약국을 과감하게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국에서 고액의 연봉을 받고 근무하던 큰딸이 육아 휴직 중에 있는데 제가 회사로 돌아가지 마라. 엄마하고 같이 애터미 사업을 하자 설득하고 있고 그리고 독일에서 박사 과정을 하고 있는 딸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 독일에 가서 소비자를 좀 만들어놨어요. 그분들에게 딸이 물건을 전달하면서 정말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빨리 독일을 오픈해달라고 하면서 정말 저는 꿈이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3개월, 캐나다에서 3개월, 또 유럽에서 3개월,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 봉사하면서 3개월을 살고 싶었는데 이 애터미를 통해서 저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이 애터미라는 도구를 만나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공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성공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꿈은 생생하게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충남 부에서 태어나가지고 35년을 살았습니다. 비농에서 태어나가지고 살다 보니 부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서울로 올라와서 현재 서울 강동구에서 30여 년 동안을 개인 사업을 했습니다. 슈퍼마켓, 식자재 유통업, 의류기 사업을 해서 나름대로 저는 성공을 했습니다. 어느덧 제가 국민연금을 받게 됐습니다. 국민연금을 14년 동안을 넣어가지고 받은 것이 35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돈을 받고 보니까 미래가 불안하고 저는 저 나름대로 있을 때 애터미 정보를 받게 됩니다. 이 강당에서 석세스에 와가지고 첫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날 회장님께서 좋은 제품을 싸게 팔으면은 고객은 몰려온다라는 그 경제 원리를 저는 동감했습니다. 그때서 저는 마음을
예, 굳게 먹고 애터미에서 소득은 연금이다. 이 얘기를 저는 믿고 월 50만 원만 됐으면은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집 앞에 미장원 원장님한테 선크림 한 개를 전달했습니다. 전달을 했는데 10개가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럼 저는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전달을 하면서 이 석세스 세미나에 6년 동안을 다니고 오늘까지 와보니 제가 스타마스터가 됐습니다. 또한 1억 연봉 이상인 리더스 클럽에 또 입성했습니다. 이 모든 게 저희 상위 스폰서님과 또 온라인 스폰서님, 우리 파트너님들한테 이 영광과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018년도에는 2억 연봉 이상인 노열 리더스 클럽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파트너님들을 성공과 함께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애터미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모두가 다 성공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년 전 석세스 아카데미에 참여하여서 이 자리에서 간절히 애터미를 알아보려고 여기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제가 스타 마스터가 되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6년 전 저는 애터미를 만나기 전 아무 희망도 없고 대책도 없이 그냥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렇게 살았냐 하면 정말 아홉 번의 다단계 경험을 실패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정말 그 통신 다단계를 세 번이나 경험하고 또 물류를 세 번 경험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 회사를 두 번을 경험하고 나머지 끝에는 안 되어서 줄서기를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온갖 경험을 다 하고 결국은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희망이 없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양부모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애터미 화장품을 써보니 너무 좋고 산대. 이거 한번 해보면 어때? 한번 알아보러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 다단계였습니다. 다단계는 절대 안 돼. 강하게 제가 못하게 말렸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개한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알고 싶었어요. 그 소개한 분이 누구신데 하니까 제가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절대 못하게 말리려고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회모임을 주시는 거예요. 회모임을 받아가 먹고 조금 몇 번 먹고 나니까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조금 생각이 좀 긍정적으로 바뀌더라고요. 좀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 스폰서께서 석세스 아카데미를 한번 가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양 본부장하고 같이 석세스 아카데미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오니까 생각이 나는데 저 뒷자리에 앉아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회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홉 번째 다단계 회사는 실패하는 도구였다는 것이었고 애터미를 알아보고 있는 그 마지막 열 번째 회사는 성공의 도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속에 귀중한 보물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중명품 전략 메스티지, 고객의 성공, 이 보물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걸 보고 나니 다른 수순들이 쭉 설명을 들으니까 다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지금 저기에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네트워크 마케팅 역사는 애터미가 새로 쓴다. 애터미는 다른 다단계와 경쟁하지 않는다. 식었던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정말 콩닥콩닥 뛰는데 이 세미나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부푼 가슴을 안고 갑니다. 정말 이제는 한번 다시 시작해보는 거야. 이 애터미를 통해서 정말 성공할 수 있겠구나. 이 마음으로 열심히 이제 기분 좋게 갔어요. 가는데 현장에 가니까 만만치 않았습니다. 현장이. 과거의 경영 때문에 제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열심히 전달하고 전달했더니 제품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제품을. 그래서 그 제품을 사용하면서 저는 생각이 뭐냐면, 이 제품을 사용하면 반드시 속이 나올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정말 속이 나오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수당을 받게 되고, 그렇게 또 시간이 가면서 흘러가면서 예, 6년 만에 이 자리에 제가 서게 되었습니다. 3년 6개월 되는 해에 1억 연봉 클럽인 리더스 클럽에 입성을 하게 됐고, 지금 스타 마스터가 되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 내년에는 꼭 로얄 마스터 가고, 그 다음에 예, 로얄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기를 다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